언덕에서 치는 것 좀 느껴보시면 더 좋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천안 피니시모터에 방문해 주신 차주분이 있으셔서 이제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. 차종이 베라크루즈라고 하셨죠? 네. 예. 지금 이제 베라크루즈 저희 탄 제품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그냥 기존의 차랑 뭐 느낌이 어떠신지만 이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기존에는 조금 초반부에 나가는 게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거 달고 나서 금툼 현상이 조금 줄었네요. 네. 금툼이랑 이제 엑셀링 부드러워지는 거나 뭐 이제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RPM 확 떨어지는 거. 200... RPM도 원래 올라가던 거 500? 그 정도 2000 정도 바뀌고 연속도 잘 되네요. 네. 차가 이제 지금 바로 장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. 조금 더 타시면 더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. 여기서 많이 혹시라도 뭐 추가 장착 원하시면은 그때 추가 장착 하시면 되고요. 원치 안 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타시면 돼요. 혹시라도 이제 뭐 차도 바꾸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이전 장착 하시면 되고요. 이제 버릴 게 없어요. 부드러워졌네요. 이게 안 달아보시면은 이게 모르는 게 흠이에요. 이제 그리고 대부분 다 순정 제품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. 근데 차가 좋아지니까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겠다 싶어요. 네,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원래 비싼 고급차 매덕자리는 다 달려있거든요. 와류기가. 그리고 엔진에도 원래 와류기가 달려있긴 해요. 그 안에는 있대요. 근데 저는 엔진 내부까지는 못 봤는데 저희 대표님은 이제 엔진 뜯으면서 와르기 달린 거를 보기는 봤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저희가 수입차 한 뭐 다른 거 좀 고급차 했을 때요 와르기가 달려있어요. 달려있는데 좀 방향이 틀리게 달려있고 좀 이런 걸 달아놨나 싶을 정도의 좀 허접함? 그런 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받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거 달아놓으면 정말 좋아요. 이제 이쪽 나가 성안으로 나갈 거예요. 근데 내리막길에 속도가 줄어가지고. 네, 항속이 더 떨어지던데. 네, 항속 비용이 길어져요. 네. 그러면은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확실히 좋아졌네요. 감사합니다. 우선 기름값이랑 뭐 이런 게 많이 좀 절약되실 수 있는 부분이,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10% 이상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차마다 달라요. 뭐 한 20, 30%는 좋아지지 않나 싶은데 더 그 이상 좋아지는 차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10%에서 20%는 거의 무조건 좋아진다고 느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오히려 차는 약간 달리라고 나온 제품이라서 조금 달려주시는 게 매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좋긴 하더라고요. 완전 연소 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. 고속을 해야지만 완전 연소 시키고, 그리고 이제 와르기도 더 고속 주행 빨리 할 수 있게끔. 근데 물론 뭐 심하게 불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. 네, 오늘 이제 영상 마칠까 하는데요. 우선 그래도 만족해 주시는 거죠?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